된 제목 자체가 아주 의미가 많아요. 심원이라는 건 마음 원숭이 손오공을 얘기하는데 심원 정처 마음 원숭이가 정처 자리를 올바른 자리를 차지하니 바르게 자리를 잡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원 정처하니 재연복 여러 가지 잡된 인연들이 다 항복하고 다 이제 쉬게 되고 그 다음에 벽파 방문 견월명 방문 좌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샛길로 나가는 여러 가지 술수를 방문이라고 합니다. 방문 좌도라고 그래요. 보통 정도가 아닌 샛길. 벽파 방문이라는 건 벽은 도끼질하듯이 쪼개버린단 말입니다. 방문 좌도를 벽파, 도끼질하듯이 패서 그냥 쪼개버리니 견월명, 밝은 달이 환히 비치듯이 밝은 도가 드러나도다. 이런 어떤 아주 그런 아주 심오한 제목들이에요. 외도 그 33번도 그래요. 외도 미진성 원신 조본심. 외도가 미진성, 외도가 진성을 미 어지럽히니 원신이 조본신, 본심. 근원적인 원신이라는 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나는 근원적인 에너지. 원신이라고 합니다. 나 모든 사람이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하여 원신이 조본심.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원신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을 도와준다. 이런 대목들이에요. 지금 우리 오래 하는데 그 관계가 있는 게 심원 41번 쪽이에요. 심원 조합해 마음 원숭이가 불을 만나서 패배를 당한다. 그런 소리. 조합해라는 건 손오공이 지금 오늘 그 홍해아라는 요괴가 나옵니다. 홍해아가 아주 삼매 진화라는 아주 굉장히 센 불을 다루는 요괴라서 마음원숭이가 그 불 다루는 요괴를 만나서 패배를. 그 다음에 목모 피 마금이라는 건 목모는 그 저팔계를 목모라고 합니다. 저팔계가 원군을 청하러 가요. 관세음보살한테. 그런데 요괴가 관세음보살로 변해가지고 중간에서 저팔계를 납치합니다. 그러니까 요괴도 보살로 나타날 수 있다는 대목인데 그게 목모 저팔계가 피, 마금, 그러니까 그 피는 당한다. 그러니까 요괴에게 포로로 잡힌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성, 그 다음에 대성, 은근, 배남에 관음, 자선, 박홍해라고 하는 것은 대성이라는 건 늘 여기서 제천대성 손오공을 얘기합니다. 대성이 은근하게 조용히 그냥 우리가 은근하다는 말입니다. 은근히 배남해, 남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 계신 곳이 남해입니다. 그 중국에 지금 4대 성지가 있죠? 관세음 성지가 보타나카산이라고 하는 것, 보틀라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이제 범어로 얘기하면 아발로키테스바라입니다. 아발로키테스바라고 보타나카산이라는데 보타나카산이 어디 있느냐면은 바닷가, 아주 절의 고도처라고 합니다. 아주 바다 궁벽한 곳이나 외로운 섬 거기에 관세음보살은 머문다고 그래서. 관세음 기도도량은 전부 절의 고도처에 있습니다. 보문사, 강화도 보문사, 남해 보리암, 낙산사 홍련암 다 절의 고도처죠. 관세음 기도도량이 거기에 있는 것이 바닷가에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대성이 은근히 어려워지니까 배남해라는 건 관세음보살님께 가서 참배를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관음 자선 박홍하 관세음보살께서 자선 자유롭고 착한 마음으로 박홍해 홍해가 바로 저 손오공 고생시키는 불 다루는 요괴입니다. 홍해아를 잡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대목이 바로 오늘 관계되는 대목이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미가 다 있는데 한번 쭉 해서 서유기를 한번 훑어드릴게요. 제목을 쭉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하는 대목이죠. 예. 예. 오늘 그 이제 오늘 대목은 뭐 이제 그 문수보살의 사자 뭐 인연담 얘기고 홍해아 나오는 대목인데 거기 가기 전에 진짜 그 서유기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예 그거 하고 가죠. 이게 저 옛날 우리 썰렁한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엿장사가 옛날에는 우리 시절에는 엿장사가 있었죠. 엿장사가 하루에 가위를 몇 번 절걱거리냐? 엿장소만 엿장소만 성태용 강의는 어디까지 나가는 게 진도냐? 성태용 내 맘대로다. 어차피 헤매니즘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이제 들려갈 부분이 있어서 좀 들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목이 어디냐면은 금각대왕, 은각대왕이라는 두 요괴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금각, 은각인데 아주 힘이 막강한 요괴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요괴가 주변의 산신들이 오히려 절절 요괴 봉사를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삿된 길로 접어들어도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꼭 착한 사람만 힘 센 게 아니에요. 사실 힘 센 걸로 따지면 나쁜 놈이 힘 센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괴도 비상한 성취라면 신들을 부릴 수 있단 말입니다. 산신들이 절절절절 매는 요괴가 금각, 은각입니다. 금각, 은각은 아예 그 준비를 하고 기다려요. 손오공이 이제 그 삼장법사하고 이제 온다는 걸 알고, 아유, 그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요런 놈 잡아드려라 하고 이제 부하들한테 막 이제 용모파기를 그린 뭐라고 하나요? 몽따지라고 하나요? 그걸 돌릴 정도로 아주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손오공도 굉장히 산신들이 나와서 주의를 줍니다. 여기 요괴가 보통 요괴가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아예 저팔계를 뭐 이제 정찰을 보내고 하는데 정말로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저팔계가 정찰을 가라니 저팔계 그 게으름뱅이가 정찰을 제대로 가겠어요? 어떻게 가느냐? 아, 가다가 중간에 적당히 새가지고 낮잠 자기 전에 농땡이를 치면서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아, 가기는 싫고. 갔다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산이 무슨 산이냐고 물으면 돌산이라고 하고,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 돌동굴이라고 하고, 문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쇠못을 박은 문이라고 하자. 근데 손오공이 저팔계를 보내놓고 요 녀석이 뭐하나 싶어서 파리로 변해가지고 저팔계 뒤통수에 붙어가거든요. 그거 꾸며야 되는 얘기까지 다 들어요, 이제. 저팔계가 한 농땡이 치고 와서, 물으니까 산이 어떤 산이 되냐? 그러니까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굴은 돌동굴이지? 어떻게 하세요? 문은 쇠못을 박은 문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팔계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가서 정찰하다가 이번엔 정말 또 손오공이 쫓아오나 싶어서 진지하게 정찰하다가 용모파기를 그려가지고 있는 요괴 부하관이 잡혀가지고 저팔계가 잡혀가 버립니다. 요 대목도 아주 재미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저팔계는 인간의 탐심과 욕망이에요. 탐심과 욕망은 참 길들이기가 힘든데 지혜가 탐심과 욕망이 하는 짓거리를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손오공이 저팔계 하는 짓을 알아요. 이제 뒤통수에 붙어서 따라가서 욕망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착 살피는 거죠. 저팔계도 이제 거기 간파를 당하니까 농땡이를 함부로 못 부리고 잡혀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손오공은 이제 크게 저팔계 잡혀 들어가고 크게 붙는데 이때 문제가 이 요괴 아주 재밌는 대목은 뭐냐. 이 요괴가 아주 보배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어요. 정병이라고 그러는데 호리병 같은 거. 근데 이 호리병은 어떤 거냐? 이름을 불러서 대답하면 빨려 들어가요. 이름을 불러서 대답하면 쏙 빨려 들어가서 녹아버려요. 몸이 죽는 거야. 아주 보배로운 점이. 그래서 손오공이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손오공, 아니, 이제 선행자라고 보통 불리는데, 선행자, 이름을 불러보자. 선행자야.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쏙 빨려 들어가 버리죠. 근데 손오공은 보통은 다 녹아요. 거기 들어가면. 근데 손오공은 안 녹아요. 워낙 단련을 받아서 손오공은 어디에도 안 탄 원숭이냐면은 태상로군이 단약을 곱는 팔괘로라는 화로 속에서도 견딘 손오공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워낙 불을 세게 떼대니까 불길은 견뎠는데 연기를 쐬어가지고 눈깔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손오공 눈깔이 빨개 화한이라고 그래요. 화한. 손오공 눈깔을 화한이라고 그럽니다. 화한금정이라고 그러는데 손오공 눈깔이 빨개진 이유가 태상로군이 단양로에서 하도 매운 연기를 쐬어서 그랬다고 할 정도인데 거기서도 안타 죽은 원숭이니까 아무리 보배정병이라 해도 녹을 리가 없어요. 근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 보배정병에서. 그래서 꾀를 낸 게 막 죽는 소리를 지르죠. 아이고 몸이 반이나 녹았네 막 그러. 근데 진짜 그런가 하고 병을 흔들어 보는데 오줌을 싸죠 원숭이가. 오줌 소리가 쫄랑쫄랑 나니까 야 진짜 녹았나 보다. 그러고 마귀를 쏙 여는데 쏙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제 탈출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재미난 얘기가 아주 많아요. 서유기는 진짜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읽을 책이 마땅치가 않아서 절판됐어요. 제대로 번역된 게 두 번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 연변에서 번역된 걸 다시 번역한 걸 여기서 낸 것이 하나 있고 서울대 그 서유기 번역팀이 하나 낸 게 또 10권, 둘 다가 10권짜리인데 둘 다가 잘 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책이 지금 구할 길이 없어요. 나머지는 뭐 그 믿을 만한 책이 없어요. 축약된 건 읽을 게 아니고. 하여튼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 뒷얘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손오공이 그 요괴하고 싸우면서 나중에
요괴 병을 사기를 쳐서 탈출을 합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쳐서 탈출을 하느냐. 손오공이 가짜 호리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괴가 손오공 만나면 이름 불러서 잡아드리라고 그 요괴 부하가 병을 가지고 오는데 그 병보다 내한 더 센 병이 있다. 어떤 병이냐. 너희들은 사람 하나 가둔다는데 나는 주문을 외우면은 해와 달, 하늘을 빨아들일, 해와 달도 다 빨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냐.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 천상계까지 동원된 대사기극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가서 막 그냥 협박을 하죠. 옥황상제한테 가서 이거 안 해주면 나 천상계를 뒤집어 버리겠다. 근데 주문해 오면은 큰 신관 파견해서 해와 달을 검은 깃발로 확 가리게 하고 그리고 해와 달이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요괴가 아 지금 이거 하고 내가 손해보지만 바꾸지 않을래. 그러니까 요괴 부하가 그럼 바꿔요. 그래서 이제 요괴의 그 기막힌 호리병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꾸로 요괴를 나중에는 잡아들여요. 그 호리병에다가. 금각은각을 손오공이 빨려들갔던 호리병에다가 금각은각이라는 그 요괴를 잡아들이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데 그 전에는 두 번이나 빨려들갔던가 그래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못 모르고 빨려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서 꾀를 내요. 아, 이름을 바꿔요. 내가 손오공이 잡혀들어갔다고 하니까 내가 손행자 동생인 자행손이다. 어? 손행자가 자행손이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는 몇이나 되냐 그러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름 부르면 우리 서로 이름 부르기로 하자. 요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마음속으로 이거 가짜 이름이니까 괜찮겠지 뭐. 그럼 그렇게 네가 그럼 먼저 해봐라. 걔 자행손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니 쏙 빨려들어가 버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이냐. 왜 가짜 이름인데 도대체 빨려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대목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 것이 이름에 대한 집착이에요. 사람이 자기에게 붙은 어떤 상표라고 할까? 그것과 자기가 동일시되는 그 집착. 전에 손오공이 이름을 받는 대목에서는 저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잘 져야 됩니다. 왜? 계속 그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유사한 분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예전에는 한자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좋은 한자를 썼어야 돼요. 이 의미심장한 한자를. 그래가지고 한자를 아주 친숙하니까 한자로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아, 나 이 내 이름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새기는 거죠. 요즘은 전혀 안 새겨요. 한자라면 10만 8천이 다 도망가는데 무슨 한자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자 뜻보다는 오히려 성문학적인 소리, 듣는 느낌 이것을 더 중시하는 게 옳다고 봐요. 저는 세상이 변했거든요. 언제나 변해야 돼요. 정말 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실이에요. 거기에 맞추지 않고 옛날 걸 고집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물론 정신은 중시해야 되는데 형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요즘에는 한자 뜻으로 안 합니다. 그 이름을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또 그 존재에 어울리는 이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름 가끔 져주는데 사실은 저 굉장히 고생한다고. 사실 고생합니다. 그냥 져주는 것 같은데 이름 져달라고 하면 한 일주일 이상을 제가 틈만 나면 그 애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자꾸 불러봅니다. 자꾸 불러서 그 중에서 가장 끌리는 거 몇 개를 골라서 마지막 그래도 제가 주역을 했으니까 점을 쳐서 골라줍니다. 두 개쯤 골라줘요. 두 개, 괜찮은 거 두 개 해라. 그렇게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배운 적도 없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면 원수질 것처럼 불어가지고 그거 안 해. 나 못 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못 진다고 하면 못 지는 대로 해달래. 아, 그 참 사람 환장하는 소리예요. 그거.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번 져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거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만큼 이름은 중요해요. 그럼 모든 게 이름이 또 모든 건 아니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서 성격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자기 이렇게 불리던 이름이 이걸로 바뀌어 불리면서 은근히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 그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것과 자기가 동일치되면 그것도 또 집착 굉장히 더 무서운 집착이 돼요. 이게 나다. 아 정말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말 부처님이 무아라고 했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름 갖다가 또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집착이 생기죠. 이름이라는 건 단지 변하는 현상의 일부 그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잠시 붙은 거예요.
도대체가 붙일 이름이 원래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성태용은 워낙 잘생겼으니까 그 성태용 하면 잘생기는 이미지가 생각이 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성태용 하는 순간에 벌써 변했잖아요. 성할 부를 때하고 용하고 벌써 변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존재인데 그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좀 연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대표해서 그냥 이름을 지시하는 것으로 편의로 붙인 거야. 편의. 지시용이야. 지시용. 지시용과 자기가 동일시되고 그것이 나다라는 집착을 가지면은 나중에 정말 자기가 궁극적인 도로 쭉 나아가는 데는 엄청난 장애가 된단 말이죠. 그게 금각, 은각대왕이 가진 호리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집착.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난관, 그런 난관, 요괴로 등장시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가짜 이름에도 빨려 들어가냐? 이거 한번 구조를 잘 볼까요? 자, 거기에도 집착이 있어요. 자, 가짜 이름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나는 선행자인데, 그렇죠? 첫째, 벌써 선행자가 이름에 대한 집착이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짜로 자행손이라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벌써 자행손 오기까지 자기 본디 이름에 관한 집착이 다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갈 거. 오히려 더 복잡하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 바꿔도 소용없어요. 그 이름에 대한 집착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름 부르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죠. 근데 결국은 하여튼 이상한 술법 다 써가지고 결국은 요괴를 잡아들이는데 이 요괴 잡아들이고 나서도 참 싱거운 게 요괴 잡아들여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관세음보살님하고 태상로군이 나타나요. 내 보배 돌리도 돌리도 그러는데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이 일부러 시험을 난관을 설정한 거예요. 태상로군하고 짜고 그것도 도교의 최고신자는 태상로군은 관세음보살 불교의 대보살님하고 도교의 최고신이 합작해가지고 그 금각 은각대왕이 은각대왕이라는 요괴가 뭐냐 태상로군은 시동들이야 시동들 화로에 불때구마 하던 시동들이야. 그러니까 금각대왕은 금화로에 불때든 시동이고 은각대왕은 은화로에 불때든 시종이 이제 분장하고 요괴로 분장하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보배도 전부 물 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려주고 말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시험들이 꽤 있어요. 몇 번의 진짜 요괴가 아닌 시험들이 몇 개가 나와요. 처음에 시험 걸리는 게 출발하자마자 여색의 관문에 걸리죠. 그냥 그 과부가 막 마침 있는데 과부가 또 딸도 셋이야. 얼마나 짝이 다 잘 맞아요. 현장법사는 과부하고 결혼하고 나머지 세자는 딸 셋하고 딱 결혼하면 딱 맞게 된 딱 나와요. 과부가. 그래서 그냥 뭐 살짝 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 과부가 아주 그냥 은근하게 꼬시죠. 삼장법사를. 아 스님 하는 거 무슨 재미가 있냐고. 우리 여기서 그냥 딱 짝도 맞는데 여기서 살자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장법사는 한 번도 신심에서 흔들린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생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냐고 여기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데 하는데 삼장법사가 그걸 막 구박을 하면서 그 죽어서 해골될 몸뚱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스님 되는 게 스님 되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그 여자 과부가 성질이 나가지고 겨우 좋은 마음으로 했더니 그딴 소리 한다고 해서 쾅 닫고 근데 거기에 끌리는 게 유일하게 끌리는 게 저팔계죠. 개초팔기가 그럼 제가 대표로 사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뭐 그냥 딸이 셋이니까 셋 중에 골라 잡으라고 하는데 온갖 쇼가 다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잡는다고 했는데 그냥 뭐 졸려서 어떻게 숨이 넘어가서 기절하다시피 했는데 깨고 보니까 여자 옷이라고 뭐 입었던 옷이에요. 여자 옷을 껴입으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했거든. 졸려가지고 왔는데 집은 온데간데였고 저팔계만 대롱대롱 매달려 이제 그런 사태가 있고 그것도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 있고 나서 요것도 시험이에요. 신심을 이제 시험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관문에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시험이 뭐냐? 참 시험이라는 건 괴로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지간하면 주기도문에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참 그 기독교 그 예수님이 그 기도문 그 참 좋아요. 그래. 시험 여러분들도요 지금 시험 안 보는 강의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저는 또 채점 안 하는 강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시험인데 이것도 중대한 시험이에요. 관문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가 참 힘든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이것이 나의 영혼이라고 할까? 나 자신을 담금질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힘을 내는데.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어 안락하고, 어? 안락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 생어 우한. 우한 가운데서 오히려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한 가운데서 자기를 담금질하고 힘을 내서 소생하는 법이지, 편안해지면 오히려 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 서유기 끝날 무렵 되면은 삼장법사가 좀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아주 요괴의 게임에 빠져 넘어가는 대목이 있는데, 그때 그 제목에서부터 그런 냄새를 풍겨요. 안락에 빠져서 요괴에 넘어간 것이다. 이건 굉장한 경계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안락이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에도 하늘이 어떤 큰 임무를 내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어? 아기 공핍귀신이라 힘들게 만들어서 그 심성을 단련한다. 이런 말이 맹자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개 세상에 큰 일을 이룬 사람 치고 역경을 견디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정말 어떤 큰 역경 같은 것을 한번 극복한 그 힘이 앞으로의 추진력을 낳는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요 대목이 이름에 대한 집착까지도 떨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이름에 집착 없는 것 같지만 집착 많은 거 제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거 빨간 글씨로 여러분 이름 싹 써드릴까요? 하나? 그럼 기분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이름이 뭔데요? 빨간 글씨로 쓰면 뭐 저 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거든요. 벌써 이름과 자기가 벌써 동일시가 동일시 같은 것으로 보면서 빨간 글씨로 쓰면 남이 재수 없이 빨간 글씨로 쓴다. 이런 말이 딱 나오는 게 이름과 자기가 연결이 딱 되고 있는 거.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이름값을 해야 되고 사람은 꼴값을 해야 돼. 첫째, 우리가 꼴값 한다 그러죠. 꼴값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값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름값하고 꼴값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또 매달리면 안 돼요. 더 넘어가는 데는 그게 오히려 큰 장애가 된다. 그래서 금각은각대왕이라는 아주 중요한 난관으로 등장을 하고 그것이 태상노군과 관세음보살이 만든 시험이었다. 요 대목이 아주 서유기에서도 대단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재미있어요. 그 아주 그냥 그 저팔계 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꾸며대는 얘기, 손오공이 흉내는 아주 그냥 재밌죠. 그런데 그 대목대목들이 전부 인격의 어떤 발전, 보상에 겪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탐욕과 어떤 욕망의 관계라고 그래요. 탐욕과 욕망은 우리를 잘 구슬르고 속여요. 아, 이만하면 괜찮잖아. 괜찮아.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잘못되는 중대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유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이 나쁜 일은 요 정도 나쁜 일이야 해도 괜찮겠지. 그렇대요. 뭐 조그만 건데. 착한 일 조그만 걸 할 때는 이런 조그만 착한 일에서 뭐 언제 뭐가 되겠어?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쁜 일이 자꾸 하게 되는 거야. 아, 요 정도 나쁜 일이야 해도 되겠지. 그래 조그만 선행을 하려면 아, 요 자잘한 선행 가지고 뭐가 되겠어? 어, 그러면 선행은 작은 거 안 해. 작은 건 나쁜 일이라고 자꾸 해. 그게 바로 관계예요. 욕망의 관계고 이게 탐욕의 관계가 설득을 하는 거야. 아이, 그 좀 괜찮지. 좀 쉬어가. 놀다가. 뭐 이런 거죠. 그 관계를 아주 저팔계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손오공이 그걸 파리로 붙어가면서 저팔계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안 속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탐욕의 관계 쉽게 안 넘어가는 거야. 그 전까지는 쉽게 잘 넘어갔는지 몰라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저팔계의 반응도요. 차츰차츰 가면서 재미있어져요. 처음에는 나중에 조금 가다가 이제 그 어떤 요괴 만나서 아주 그냥 삼장법사가 잡혀가고 송야 고대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그냥 손오공이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모질다고 삼장법사한테. 모질다고 구박받다가 결국 요괴한테 속아서 삼장법사 잡혀가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 이거 우리 그냥 우리 파토 내자. 이거 뭐 자꾸 스승은 나 구박만 하고 이거 못 해먹겠다. 우리 각각
돌아가서 요괴노로 하고 살든지 그러자. 그랬더니 사오정이 막 길길이 뛰어요. 사용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모처럼 이 귀한 불문 중에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어? 이 그 길 가던 길 끝까지 가서 큰 성과를. 그러니까요. 그때 저팔계까지 그렇지요. 형 사용 그러지 맙시다. 우리 가던 길 계속 갑시다. 저팔계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저팔계가 반은 넘어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저팔계도 농띵이는 부려도 이제 어느 정도 감정과 욕망도 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저 뒤쪽으로 가면은요. 저팔계 대개 삼장법사가 대개 언제나 어느 편이라고 그랬어요? 저팔계 편이에요. 재밌어요. 손오공 편을 들을 것 같은데 꼭 저팔계 편을 들어요. 저팔계가 은근히 그러고 손오공을 시기해가지고 살살 이간질을 시켜요. 삼장법사. 그래서 손오공이 세 번을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마다 저팔계가 뒤에서 삼장법사 꼬득해가지고. 근데 뒤쪽에 가면은요. 저팔계가 삼장법사인데 손오공만 이제 흉을 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모질게 야단쳐요. 너 그러지 마라. 사형이 무슨 뭐 어떻다고. 그건 이제 삼장법사 주인공. 그것도 감정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요. 쫙 이게 서유기 전편에 걸쳐 쭉 나오는 게 보면 아주 의미가 심장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름이라는 그 난관을 넘어섭니다. 이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도 은근히 이름과 자기가 같다라는 집착이 있다는 거 빨간 글씨로 보여드렸어요. 빨간 글씨 금방 기분 나쁘죠. 근데 중요해요. 자, 이름값 해야 됩니다. 명예를 모른다는 건 정말로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소중히 해야 돼요. 근데 소중히 하는 만큼 그걸 또 뛰어넘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 두 측면이 언제나 있다는 게죠. 그래가지고 좀 더 가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난관이 나옵니다. 그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오계국이라는 나라인데 그 절에 들어가서 그 뭐야 보림사라는 절인가 있어요. 보림사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는데 전에 절 하나가 나오는데 관음선원이라는 선원이 있었어요. 그 중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죠? 삼장법사의 그 금난가사를 뺏기 위해서 죽이려는 모의까지 한 중들이 나왔어요. 스님들이 불질렀죠. 그래서 절이 절간이 홀랑 닫아버리고 오히려 주지 스님은 자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이 그 보림사라는 절도 약간 그 사이비 승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손오공 일행을 막 구박하죠. 그러다가 손오공이 그냥 한번 본때를 보여주니까 벌벌벌벌 떨고 오히려 칙사하려고 하는데 그 절에서 이제 사단이 나죠. 자려고 하는데 그냥 일진 광풍이 훅 일어나면서 귀신 등장. 귀신이 등장하려면 찬바람이 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귀신. 근데 어떤 귀신이냐?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왕 귀신이 나왔어요. 왕이 귀신으로 나왔어. 그래서 하소연을 자기 신세를 삼장법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자기가 오개국 나라의 왕이었는데 엄청난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뭄이 들었는데 정말 가뭄은 제일 심한 가뭄을 뭐라고 표현하죠? 10년 대한 왕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는 9년 치수 대홍수죠. 9년 치수 대홍수는 진짜 있었어요. 그 언제요? 노아의 방주 시절이요. 그게 노아의 방주 시절이 중국에서는 우왕, 우임금,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우임금이에요. 우임금 시절에 치수 사업이 그때 홍수가 서경의 기록이 어떻게 됐냐. 서경이란 책의 기록에 의하면 호호 회산양릉이라고 그랬어요. 탕탕하게 흐른 물이 산을 넘고 회산 산을 끼고 어지간한 구름은 다 타넘었다고 할 정도의 대홍수예요. 그래서 정말 우가 9년 치수를 해요. 얼마나 치수를 하느라고 참시도 못 쓰고 우가 고생을 했느냐. 결혼하고서 애가 빽빽 태어나서 울 때 집에서 나간 거야. 애 어릴 때. 그런데 삼과기문 불입이라고 해요. 세 번이나 9년 치수한 동안에 세 번이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서 집 안에 못 들어갔대요. 얼마나 바빴든지. 하도 땅을 쳐다보고 다녀서 허리가 구부라지고 나중에는 하도 진흙밭을 빠대고 다녀서 정갱에 털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든 치수 사업이 우임금 때예요. 그게 아마도 노아의 방주 거예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대홍수 전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대홍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대홍수고 10년 대한 왕가뭄은 언제 있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노래에 보면 10년 대한 왕가뭄에 빛발같이도 보고 지고
9년 치수 대홍수의 햇살같이도 보고지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탈춤 노래가 있죠. 거기에 할멈 찾기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할멈 보고지고 하는 그런 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완감이 들었는데 영묘한 도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 도사가 얼마나 신통이 자제했든지 석자가 넘게 비가 왔대요. 석자가 넘게. 1미터가 넘게 비가 왔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감흥이 그냥 완창 다 해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국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의형제까지 맺을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도사가 은근히 슬슬 친해지더니 어느 날 뜰 앞에 이제 정원에 왕의 정원에 우물가를 지나다가 왕을 우물에다 밀어 쳐놓고 뚜껑을 덮어버리고 흙을 덮어 가산을 만들고 왕으로 변신해가지고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요괴가. 자기가 진짜 왕인데 자기는 아직 우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원귀죠, 원귀. 이 원수를 갚아달라. 이걸 당 성승이면은 그만한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삼장이 그 부탁을 받았네요. 이게 손오공한테 이제 급하면 손오공이 언제나 네가 좀 해결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저팔계가 막 그 사용밖에 할 게 없다고 저팔계가 또 은근히 또 손오공 고생하는 것 옆에서 자꾸 그냥 쏘시게. 이 손오공이 그래 손오공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팔계를 이제 고생을 시켜요. 어떻게 잠입을 해서 이제 우물에 있다는 걸 그 우물 속에 보배가 있단다 그러면서 저팔계를 꼬셔가지고 보배가 있다니까 저팔계 눈이 홀딱 뒤집혀가지고 우물 보배 꺼내러 갔다가 국왕 시체를 업고 나오죠 이제. 이게 업고 나왔는데 신통하게도 국왕 시체가 전혀 손상이 안 됐어요. 용왕이 보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냉장이 잘 된 거예요. 전혀. 또 저팔계가 또 이제 그냥 시체를 얻고 나온 게 이제 분인 치밀어가지고 보물 있다고 해서 속아가지고 시체를 얻고 나왔잖아요. 우물에 가서. 그러니까 손오공은 이제 복수하느라고 우리 사형 실력이면 살릴 수 있다. 이게 전혀 손상이 안 됐지 않냐. 혼백을 돌리는 술법이 있단다. 그러니까 사형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이제 손오공을 몰아붙이는 거죠. 너 가서 빨리 이 양반 혼백 돌리는 것을 방법을 구해와라. 그래서 손오공이 천상세계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구전환원단이나 태상노군은 거의 협박을 해가지고 왜 그 똥이 더러워서 피하. 그러니까 손오공이 워낙 옛날에 악명을 떨쳐가지고 천상의 신들이요 손오공이 부탁을 하면 잘 거절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태상노군도 할 수 없이 구전환원단이라는 혼백을 시체만 손상 안 되고 그랬으면 돌리는 단약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국왕을 살려냅니다.